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가 온라인 공간으로 공연의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. 물리적 경계를 넘어 해외 시장 개척까지 나섰지만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.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는 요즘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매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합니다. 슈퍼주니어, 려욱 등 K-팝 가수들을 캐스팅해 해외 한류 팬들의 관심을 높였고 카메라 10대로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. 지금까지 총 45개국에서 접속해 유료 관람했는데 일본 관객이 가장 많았습니다. 공연이라는 게 한정적인 시간에 한정적인 극장에서만 볼수 있다는 것이 유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죠. 이것을 좀 펼쳐보고 싶었고. 다른 제작사들도 온라인 스트리밍과 극장 상영, 주문형 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모색 중입니다. 하지만 일명 밀록, 밀캠으로 불리며 시중에 놔두는 공연 무단 녹화 영상과 음원이 걸림돌입니다. 영상화에 대한 공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불법적으로 녹화되거나 유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. 현재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 무단 녹화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만 공연 저작물 관련 규정은 허술한 실정입니다. 공연장 등에서도 녹화기기 이용이나 녹화 공중송신이 안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밀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가장 급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. 공연의 영상화, 온라인화로 새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와 인식 변화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SBS 김수현입니다.